난초 사랑입니다. Hello, friend. Salam alaikum. Hello, friend. Good. Bless you today. I am Seoul, South Korea. Have a happy today, mashallah. 자, 제가 오늘은 이게 옆에 보이시죠? 이게 지금 제가 산책품 영광단원에 가가지고 종로 6가 가면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산채를 제가 구입했습니다. 이게 돈만 원에 제가 구입한 겁니다. 지금 3반이 다 들어있어요. 예, 노랗게 들어있죠. 예, 거기 가면은 한 무덤에 돈만원 주면 사요. 이렇게 잘 고르면 괜찮아요. 고르면. 전부 그냥 민출란이 아닙니다. 잘 고르면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화분 2.55분인데 여기다 옮기는 거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난초 입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막간포 케이를 난 화분 맨 위에다가 몇개 얹었다. 그건 제가 잘못됐다. 그래서, 난소고, 뿌리 닿아도 괜찮다. 그러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그런데 댓글이 지금 왔어요. 난초 사랑이 제가 믿음이 안 간다. 지금까지 안 하던 것을 하려고 보니까 난초 뿌리에 닿으면 괜찮다 오는데 믿음이 안 간다.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올려달라. 자, 믿음이 안 간다 하면서 접근입니다. 믿으세요. 지금 이 난초 화분에다가 난석을 얹고 맨 위에다가 막간 부케를 지금까지 얹었지 않습니까? 그건 제가 잘못됐다. 이 난석을 제가 재활용해서 쓰는데요. 난석을 냄비에다가 팔팔 끓여요. 그러면 막간 부케가 거기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물로 끓여도 그대로 이렇게 흐물흐물 망가지고 부서지지 않고 그냥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제가 시도한 것입니다. 시도했는데 예, 잘못된 것도 시도했다. 거기다 맨 위에다가 그물 며칠 한번 주는데 무슨 그게 막간 부케가 언제 녹아서 난초 뿌리로 가가지고 영양 공급을 난초한테 주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시도를 다 해본 경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됐다. 그래서 모든 판단은 자기 자신이 하면서 꼭 따라할 필요는 없다.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지금 초보님들이 굉장히 지금 초보님들이 입문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지금 너댓 명 되죠. 제 영상 보고 저 종로 가면 저 많이 알아봅니다. 목소리. 자, 한번 합니다.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은 이 화분도 종로 가면 다 있습니다. 사군자군 화분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자, 이렇게 영상이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 자,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화분이 지금 난석이 화장토가 안 찼지 않습니까? 차지 않았죠. 자, 여기다가 마캄포 케이로 그냥 얹어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소보다 판부더라. 그 얘기 쉽게 얼른 얘기입니다. 예, 저는 알아듣게 얘기합니다. 예. 저는 순수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여러분께 영상을 올립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판부더라. 여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막간 부케 그럼 몇 알이냐면 한 20알 됐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면 난초 사랑님 지난 시간에도 얹었잖아요. 뿌리에 닿고 밸브에 닿는데 어떻게 괜찮냐? 아무렇지 않다 이겁니다. 아무렇지 않아요. 자, 여기 뿌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 뿌리 있어요. 자, 여기 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닿아도 괜찮다. 오히려 뿌리가 닿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이거 역설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닿아야 돼요. 막간 부케가 이렇게 닿아도 괜찮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심어야 된다. 저는 완전히 이걸 지금 뒤집겨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마. 고수님들도. 고수님들 어때요? 왜 고수입니까? 이렇게 해봐야 난초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고수님들이 아,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저같이 하시는 분꽤 많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맨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막간 부케이를 분 속에 심어버리고 위에다가 화장토를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해가 충분히 가시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화장토를 얻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옛날에는 막간법 회의를 여기다 한 너댓달, 너댓달 얹어가지고 언제 난초한테 영양 공급을 주겠습니까? 물도 며칠 한 번, 이게 절대 녹아서 가지를 않아요. 삶아도 이대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삶아보세요. 난석하고 같이 삶아보세요. 이대로 살아있다 그 얘기입니다. 부서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어요. 올렸는데 거기서 반문 댓글 많이 옵니다, 지금. 왜 난초 사랑님, 그거, 저는 믿음이 안 가고, 막, 난초, 막간포 케이가 뿌리에 닿아가지고 죽어볼 것 같다. 못 얻었다. 확실히 한번 올려라, 다시. 그래서 제가 올립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충분히, 제 영상이 여러분한테 충분한 전달력이 갔을 때 저는 기쁨을 느낍니다. 행복을 느낍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난초 베란다에서만 25년이 넘게 저는 경험을 가지고 있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별짓 다 해봤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맨 위에다가 이렇게 막간포기 하얗게 얹지 마시고 이만큼 난합은 속에다 넣어라. 그러면 어떤 동영상을 그렇게 안 하던데요. 그런 댓글은 초등학교 3학년 댓글도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모든 판단은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 댓글은 정말 기분 나빠요. 솔직히 그냥 자기가 참조하면 아 그렇구나, 난초 사랑님이 하는 게 맞구나, 아니면 맞아, 아니면 저거 아닌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참조하고 말하면 되지.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가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여기 위에다 얻는 거 잘못됐다. 왜 위에다 얻냐, 속에다 심어야지. 그러면 그분이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시비성 댓글이에요. 그거에 조롱 섞인 댓글이고 시비성 댓글입니다. 자, 오늘 충분히 제 영상 제가 전달하는 것 전달 다 되셨나요?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주입식으로 제가 계속 반복되는 영상을 합니다. 말을 합니다. 굉장히 어떤 분은 짜증내세요. 계속 그 한 말 다시 한다고. 그러나 저는 주입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상 보시면서 참조만 하시고 시비성 댓글은 제발 삼가해 주세요. 저 어느 분 생각입니다. 영상 올리다가 다 중단했답니다. 이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굉장히 그 짜증 섞인 시비성 댓글로 난초 사랑님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제가 이름을 밝히겠어요. 저기 산타는 뽀야님 있잖아요. 뽀야님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은 정말 영상 못 올렸다고 막 고소원이 그런 말 했어요.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런 시비성 댓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산타나 보야님이 얼마나 다 아시죠? 산타나 보야님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차라리 경찰에 고발하냐죠. 지금 인터넷 큰일 납니다. 경찰에 고발해놓으면 오락가락 굉장히 복잡해요. 일단은 조사를 받아야 하니까. 네, 통신법 개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여러분 아시고 댓글을 다시 합니다. 시비성 댓글, 그 조롱성기 댓글, 욕설 이런 거 정말 스트레스 받습니다. 마음의 상처 굉장히 남는다. 자, 오늘 제가 전달력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종로단체 이렇게 또 제가 가가지고 한 것을 영상에 이렇게 옮기면서 화분에 심는 법, 지금 초보자님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 막간법 회의를 위에다 지금까지 올렸는데 아니다, 그래서 판부더라 그 얘기를 제가 영상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난처 사랑했습니다.